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1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을 해볼 텐데요. 중앙에 텐트 모양의 패스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요. 그 안에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프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중 하나는 복사해서 변형한 상태입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파일 메뉴에 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1번 문제 크기인 400에 500 픽셀, 72 픽셀 퍼 인치, RGB 칼라, 8비트 화이트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눈금자 그리고 격자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금자로부터 이 텐트의 영역을 표시하겠습니다. 가로에 200픽셀 위치, 그리고 세로 200픽셀 위치에 안내선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눈금자로부터 끌어내면 안내선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급-1 이미지 전체 선택,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요. 이미지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처음부터 답안이 전송된 경로에 하지 마시고요. 이미의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험 번호와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를 입력하고 포토샵 포맷으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자, 1번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필터는 러프 파스텔, 거친 파스텔 효과입니다. 이 거친 파스텔 효과는요, 아티스틱에 있습니다. 러프 파스텔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필터 지정한 전후에는요, 여러분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적용한 후에도 이렇게 레이아웃에 맞춰서 위치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텐트 모양의 패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트 모양 상단은요, 펜툴로 그려줄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러분 연상되는 모양들이 있죠? 둥근 사각형, 그 다음에 뭐 직사각형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죠? 타원 형태도 활용을 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쉐이프를 활용해서 먼저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요. 상단 옵션 바에서 All Legacy Default Shape을 확장해서 쉐이프를 찾습니다. 확장하시고 보시면 여기에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있습니다. 색상은요, 여러분 구별되는 컬러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하나의 레이어에서 더하거나 빼면서 모양을 만들어 갈 텐데요. 자, 이제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렉탱글 툴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옵션 바에서 반드시 컴바인 쉐입을 지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추가로 그려주는 형태를 더하고 빼고 하는 부분이 동일한 레이어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레이어 펜을 열어보시면 처음에 그렸던 모양대로 레이어의 이름은 트라이앵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각형 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더해지면서 그려진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려놨고요. 자, 이제 타원 형태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 빼주는 명령 연산인 Subtract Front Shape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Ctrl Z에서 Undo 해주시고요. 자, 엔터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서 점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패스선만 활성이 되어 있을 때 이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실 때 Alt 눌러주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있던 부분이 중심이 되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린 후에 컨트롤을 눌러주고요.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린 후에도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 방법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중앙이 맞지 않을 때는 컨트롤 누르고 패스 셀렉션 툴일 때 옵션 바에서 얼라인을 활용해서 중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윗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펜 툴을 꾹 누르시면 컨버트 포인트 툴이 나옵니다. 이 컨버트 포인트 툴은요, 기준점에 클릭하게 되면 양쪽 핸들을 삭제하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변형을 해주는 툴입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하단에 자, 이 모닥뜰 부분이 있는 하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타운 형태를 결합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색깔이 들어간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엔터 두번 누르시고, 자, 엘립스 툴, 컴바인 쉐입 지정한 다음에 색상이 표현되도록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있을 때 중앙에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하나 더 겹쳐서 그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콤바인일 때 하나 겹쳐 그린 후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쉐입에 대한 설정, 연산, 패스 오퍼레이션은 여러분이 진행하시면서 충분히 익숙해지시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패스의 장점은 그린 후에도 언제든지 선택해서 수정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모양 비슷하게 설정을 해서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의 타운도 좀 줄여서 모양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도 활용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엔터 두번 누르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과 사각형을 결합시켜서 왼쪽의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으로 선택을 바꾸고요. 렉탱글 선택 바꾸시고 자, 겹치도록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패스 셀렉션 툴로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상단 옵션 바에 얼라인을 눌러서 가운데에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Shift 누르고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15도 단위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네. 위치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요. 펜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컴바인 쉐입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모양을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형이니까 한쪽만 그린 후에 복사해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된 패스를 만드시고요. 패스 셀렉션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럼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플립 호리젠탈로 뒤집어 줍니다. 아, 복사가 안 됐네요. 다시 한번 패스 셀렉션 툴로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옆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때 이제 충분히 가운데 부분이 겹쳐지도록 배치를 해주셔야지 합쳤을 때 문제가 없겠죠. 네. 안내선과 격자가 방해가 되면 잠깐 가려두고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개 선택해서 가운데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해서 선택해서 같이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모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좀더 있다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수정도 가능하실 거고요. 자, 이제 상단 옵션 바를 보겠습니다. 패스가 활성되어 있을 때 머지 쉐입 컴포넌트 클릭해서 모든 패스를 병합을 해주는 겁니다. 모양 병합 구성 요소입니다. 자, 하나로 병합을 해준 후에 여기에 패스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요. 텐트 모양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서는 일반 레이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고 패스라고 레이어 이름도 수정을 해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펙트 적용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스트로크와 이너 섀도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FX 눌러서 스트로크 지정합니다. 그리고 시험지에서 제시된 대로 수치를 맞추고 색상을 지정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입니다. 색상 값은요, 여러분이 흰색이나 검정일 때는 모퉁이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6자리로 지정된 숫자는 축약해서 3자리만 입력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앵글도 색상 방향에 따라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너 섀도우 글자 자체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와 함께 오른쪽에 옵션을 같이 보면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해 주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패스 레이어 바로 위쪽에 배치가 됩니다. 이때 패스와 레이어 2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됩니다. 아래 레이어와 위쪽 레이어의 공통 부분만 화면에 남고 나머지는 잘려져서 안 보이는데 판단의 근거는 아래쪽 패스 레이어의 색상이 있는 부분과 겹치는 공통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Ctrl T를 해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이 완료되면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1급-3 이미지에서 이 버섯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이 명확한 경우에 자, 그리듯이 선택할 수 있는 Pick Selection 툴로
드래그에서 선택합니다. Add to Selection일 때 선택 영역 추가되는 거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브러쉬 크기 점증적으로 키울 때는 오른쪽 대괄호, 줄일 때는 왼쪽 대괄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 하시다가 선택 범위에서 뺄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Alt 누르면서 클릭이나 드래그 하시면 선택 영역에서 바로 해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Ctrl C 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와서 Ctrl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Ctrl T 바로 눌러서 변형을 설정하시면 되겠는데, 자, 완성 이미지 보시면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Fully Horizontal 가로로 뒤집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크기 조절하시고요. 회전도 해서 완료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는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 후에도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모양 생성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불 모양을 찾아보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셔야죠. 자, 옵션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웨이처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파이어라고 되어 있는 불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되실 때마다 확장해서 어떤 모양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두시면 시간 단축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등록된 모양과 종횡비가 맞게 설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의 값을 입력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이너그로우 내부 광선입니다. 색상은요, 화이트 또는 아이보리 계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과 이미지 보면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픽셀, 사이즈는 5픽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J로 레이어 복제합니다. 컨트롤 T로 트랜스폼 상태로 전환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조정하겠습니다. 크기 축소하시고요. 자, 엔터 누른 후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상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크기와 모양을 다시 한번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십시오. 자, 이제 텐트 오른쪽 뒤에 나무 형태를 찾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일 때, 자, 이 나무의 형태는요, 자, 위로 쭉 올라가서 레거시 쉐입 앤 모어에서 2019 쉐입을 확장해서 보시면 여기에 포레스트 앤 마운틴스 있습니다. 확장해서 나무 형태 찾으시고요. 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색상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자, 뒤로 보낼 거예요.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누르면서 텐트 뒤쪽으로 배치가 되게끔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그로우입니다.
내부 광선 효과를 설정합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문자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입력하고 결과 화면과 같이 왜곡을 한 후에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자 효과는 제시 조건이 타임즈 뉴 로만 볼드 45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흰색으로 설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십시오.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해서 자, 완성형 텍스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 문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변형을 해 주실 텐데 상단에 워프 텍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면 쉘 어퍼, 쉘 로어이겠죠? 이렇게 퍼지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기본값보다 정도를 좀더 해주겠습니다. 60%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3픽셀 적용하시고요. 자, 여기에도 스트로크 타입 그라디언트입니다. 세 단계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왼쪽 컬러 스타트업을 클릭해서 색상 넣어주시고요. 중간에 클릭하시면 추가됩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대시된 컬러값 적용해주시고요.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색상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 분포에 따라서 앵글 조정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적용한 후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셔서요. 회전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15도 회전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배치해서 저장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안내선과 격자 가리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전송할 경로에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내 PC 문서 GTK 폴더에 JPEG, JPEG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때 퀄리티는 8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위스는 40, 하이트는 50 설정하시고요. 다시 Ctrl Shift S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요. 전송 경로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시면 1번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이미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단위는 픽셀로 미리 세팅해 놓으시고요. 400에 500픽셀, 72픽셀 퍼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Ctrl-R과 Ctrl-따옴표 누르셔서 눈금자 보기와 격자 보기를 같이 해주시고요. 완성된 작업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4 이미지를 Ctrl-A, Ctrl-C로 전체 선택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Ctrl-V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결과 이미지 참조하셔서요.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저장한 후에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바탕화면에 이미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터 적용할게요. 필터는 크로스해치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브러시 스트로크스 확장하고 크로스해치 설정한 후에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1급-5번 이미지를 선택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흰 배경하고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펜툴로 먼저 따줄 거고요. 그 다음에 허브 잎 부분은 빠른 선택 도구로 같이 선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펜 도구 선택하시고요. 이미지를 선택할 땐 옵션 바에 펜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툴 해주십시오. 그러면 패스 지정되고 패스 작업도 선택을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때 펜 옆에 별표 모양 나왔을 때펜 작업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드래그해서 곡선을 따줍니다. 자, 이 부분 통과해서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Alt 눌러서 기존에 그렸던 핸들에 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찍었던 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연결해서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컨트롤 누르시면 이동도 가능하세요. 네. 컨트롤 누르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 이동도 가능하십니다. 네. 여러 상황의 이미지들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서 합성을 하느냐, 이 부분들도 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도구를 다양하게 익히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패스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퀵 셀렉션 툴로 Add to Selection일 때 브러쉬 크기 조정하시면서요. 자, 이 부분은 선택을 확장하시면 되겠네요. 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T로 크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기와 배치를 맞춰주시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요,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흰색으로 스트로크 적용을 해주십시오. 자, 이번 문제에 색상 보정이 들어가 있는데, 특정 레이어의 전체의 색상 보정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지금의 예제처럼 일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일단 레이어 2의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자, 이 방법은요, 투명한 레이어에서 이렇게 픽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재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이 허브 잎 부분은 색상 보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때 선택을 빼겠습니다. 퀵 셀렉션 툴로 선택 영역에서 빼는 세 번째 옵션 지정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색상 보정이 안될 부분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빼주시고요. 자, 이때 빠지는 부분들은 또 선택 추가해줘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보정은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요, Hue Saturation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선 노란색 계열로 색상 보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휴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주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선택된 색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실 겁니다. 네, 자, 휴 값은요, 60을 설정할 거고요. 세츄레이션 채도는 20, 라이트니스 명도는요, 마이너스 6을 설정해서 결과와 같이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미지를 선택해서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요, 비교적 배경하고
구별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렉탱글일 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 상태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분 선택을 더 해야 되는 부분과 빠질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때 옵션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Select and Mask라는 게 있죠. 자, 이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옵션이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프로퍼티스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남고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처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선택 범위에 추가할 부분은요. 상단에 Add to Selection 점선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얘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어때요? 선택 영역에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는요, 선택에서 빼는 역할을 하겠죠. 자, 이때 브러쉬 크기는요, 빠른 선택 도구에서 브러쉬 크기 조정하듯이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선택하셔서 브러쉬 크기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선택에 해제될 부분에 붓으로 그리듯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는 뒤집혀서 가려질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추가할 부분은 Add to Selection 점선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가 있는 상태로 전환하시고, 그다음에 빼줄 부분은 마이너스 있는 동그라미를 선택해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요, 여러분 아주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어떤 선택 도구를 지정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작업을 많이 베풀이 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선택 상태로 보이죠? 자,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자, 플립 허리젠탈 가로로 뒤집기를 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양한 변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종횡기에 맞게 Shift 누르면서 크기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축소돼야 되겠네요.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드랍 섀도우 클릭합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각각 5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 꽃 모양을 찾을 텐데요. 이꽃 모양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플라워스 클릭했을 때 여기에 있습니다. 네, 쉐입 43으로 이름이 있네요. 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컵 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신 후에 컨트롤 키 누르고 바로 이동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색상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산 모양이 있는 쉐이프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에서 레거시 쉐입 앤모 확장하시고요. 2019 쉐입스를 확장해서 보시면 여기 포레스트 앤 마운틴스에 산 모양에 해당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설정할게요. 종횡비를 특별히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는요, 여러분 그냥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펙트 적용하죠. 아우터 그로우. 왼쪽에 어때요? 같은 모양이 있죠? 네. 자, 컨트롤 J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풀립 허리젠탈로 뒤집겠습니다. 가로로 뒤집기 하시고요. 자, 이제 크기를 축소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문자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파일 보시면 타임즈 뉴 로만 볼드 35 포인트 지정하시고 글자 입력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워프 텍스트는요. 라이즈 마이너스 100% 적용하시면 화면과 같은 결과 나오겠습니다. 이펙트,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제시 조건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서 양 끝의 색깔 설정하는 건 여러분 아실 거고요. 중앙에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을 클릭하게 되면 추가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불필요한 컬러 스탑이 있다 그러면 아래로 끌어내리시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지금 흰색으로 컬러 스탑이 하나 더 추가돼서 총 3개의 색깔이 배치되고 있고 리니어 0도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문자 효과까지 완료가 되시면은요. 최종적인 저장을 하실 거고요. 격자 가리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이 이미지가 뒤로 가야 되는데 정렬이 아직 안 됐네요. 네. 만약에 이렇게 배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십시오. 자, 이때 이동 도구에 오토 셀렉트 체크하시면 이렇게 선택된 레이어를 바로바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 대괄호는 앞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왼쪽 대괄호는 뒤로 보내기가 가능한 겁니다. 컨트롤 누른 채 레이어의 배열도 맞춰주시고 최종 형태 확인한 후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 클릭하시고요. 내 PC 문서 GTK 폴더 클릭하시고요. JPEG으로 먼저 저장하십시오. JPEG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퀄리티는 8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자,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40 입력하면 아래 50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S 누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 PC 문서, GTQ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이미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파일에서 뉴를 클릭해서요. 단위 픽셀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600에 400 픽셀, 72 픽셀 퍼 인치 RGB,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도큐멘트를 엽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 표시하시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요, 배경색을 지정하는 게 나옵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셔서요, 지정된 컬러 입력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에서 996666이면 줄여서 966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Alt Delete 누르셔서 포그라운드 컬러로 불투명하게 채워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급-7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 Ctrl-C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Ctrl-T를 누르고요. 종횡비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도 맞춰주시고요. 저장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장은 여러분이 이메일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을 저장해 주십시오. 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혼합 모드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에 클릭하셔서요. 혼합 모드는요, 오버레이를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오페시티는 8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합성이 돼야 됩니다. 이때는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 나갈 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요.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인지 확인하신 후에 옵션 바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모드는 노말, 오페시티는 100%인지를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위쪽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8 이미지를 전체 선택 Ctrl-C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Ctrl-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Ctrl-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도 조정하시고요. 회전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 적용할게요. 필터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여기서는 거친 파스텔 효과, 러브 파스텔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RTST 확장해서 여시면 되겠네요. 러브 파스텔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합성을 할 겁니다.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사용하셔서요. 쉬프트 누르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누르면서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1급-9 이미지를 선택을 할 텐데요. 자, 이미지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험 문제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지는요, 패스를 사용해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사용해서 이미지 선택하실 때펜툴 선택하시고요. 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십시오. 옵션 바에 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리셋 툴 하시면은요.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패스는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패스를 따줄 겁니다. 그래서 패스에서는요. 여러분 주의할 게 직선에서 곡선, 그 다음에 곡선도 커브가 다른 곡선을 따갈 때 핸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 펜툴에 대한 거는 다른 강좌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한쪽 핸들을 없앨 거예요. Alt 누르고 드래그 했던 기준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십시오.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패스 작업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에 이제 패스가 만나게 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이때 패스 완료하시고요. 이렇게 펜 옆에 별표 모양 나왔을 때, 자, 떨어져 있는 이 인물의 모양을 따기 위해서 패스를 또 한번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패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패스가 완료되고 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바로 선택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좌우가 바뀌어 있네요. 플립 호리젠탈 클릭하시고요. 자, 종횡비에 맞춰서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격자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격자 그리드는요,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커스텀 쉐이프 툴을 활용해서 이 안에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로 잘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경향에서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이 이미지 일부를 선택해서 이 이미지 안에 다른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로 물려있는 경향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러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 배낭 형태 안에, 자, 보시면은요. 배낭 형태 안에 크로스해치가 적용된,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 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면, 클리핑 마스크는 레이어와 레이어끼리 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 이 배낭 부분을 레이어 형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빠른 선택 도구로요. 배낭 이미지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다 보면 바깥 영역으로 튀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에서 빼기 해서 다시 드래그 또는 클릭해서 선택 범위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는 다른 선택 도구의 연산을 사용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도구를 꼭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리한 선택 도구들의 연산 활용해서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분도 선택에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네. 레이어 보시면은요, 레이어 3번에서 지금 이 특정한 부분, 배낭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려면 레이어 대 레이어입니다. 지금은 이 레이어의 일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때 컨트롤 J를 눌러서 현재 레이어에서 선택된 영역, 제가 아래 레이어의 눈 아이콘 꺼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택된 부분이 복제돼서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된 겁니다. 컨트롤 J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 설정해 볼게요. 자, 컨트롤 A, 컨트롤 C로 10번 이미지를 가져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 레이어와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위쪽 레이어의 이미지를 종횡비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조정해서 배치하시고요.
저장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터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적용된 필터는 필터 갤러리 클릭하시고요. 브러쉬 스트로크의 크로스 엣지 설정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십시오. 자, 보시면 아래쪽 이미지에 이렇게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원본에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레이어 지금 컨트롤 J 눌러서 복제한 후에 클리핑 마스크 설정했고요. 아래 레이어에는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설정 확인 한번 하시고요. 색상값 그대로 설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십시오. 저는 카피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미지를 보정할 단계입니다. 자, 11번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미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로 드래그해서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때 브러쉬 크기를 키보드의 오른쪽 대괄호 누르셔서 키워주시고요. 영역이 정교하게 선택이 돼야 된다. 이럴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주겠습니다. 이때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에서 해제할 부분은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선택 영역에서 해제도 바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요.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T 눌러주시고요. 자, 크기와 회전을 통해서 정답 파일하고 동일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바로바로 해주시고요. 네, 여기 이제 내부 광선 효과 먼저 적용할게요. 이너그루브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의 설정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침반 안쪽 색깔을요. 예, 파란색 계열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실 텐데요. 보니까 원형이죠? 네. 자, 이럴 때는 원을 선택할 수 있는 엘리프티컬 마키툴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상단에서 옵션을 초기화합니다. 리셋 툴 하시고, 보시면 새로운 선택에 페더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안티알리어스 체크되어 있고, 노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중심을 추적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자, 십자 포인터를 가운데 놓으시고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만큼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이때 위치는요, Alt 키 떼시고 마우스 포인터를 선택 영역으로 넣어서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위치 수정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조정 레이어 사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Hue Saturation, 클라라이즈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에 Hue는 175, Saturation은 70. 자,
그리고 라이트니스는 마이너스 30을 적용해서 정답 파일처럼 색상 보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성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설정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색상 보정까지 끝냈고요. 이제 모양 생성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달팽이 모양을 먼저 그려 볼 텐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달팽이가 있는 경로를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레거시 쉐입 앤 모어 확장하시고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 클릭하셔서요. 달팽이는요, 애니멀스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네일. 하단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줍니다. 자, 방향을 보니까 반대죠? 네. 컨트롤 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로 뒤집어 줍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네. 색깔을 지정을 하실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색깔을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다시 FX 들어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고요. 컬러 스탑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2단계입니다. 불필요한 컬러 스탑이 있을 땐 컬러 스탑 선택해서 아래로 끌어내리시면 네, 삭제가 되겠습니다. 리니어 90도 앵글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해봤고요. 네, 이제 나선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형태는요, 오너먼트 장식 클릭하시면 여기 스파이럴 있습니다. 패스 완료하실 땐 엔터 쳐서 패스 선택을 풀어주시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컬러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외부 광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지정해 주시고요. 반복이 되어 있죠? 네. 그럴 때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이동하면서 배치해 주실 텐데,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 지정해서 가로로 뒤집기를 해 주시고요. 크기도 조정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도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양도요, 여기 열려 있는 데서 찾을 수가 있네요. 어너먼트에 포인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드래그 하는 동안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비율에 맞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외부 광선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설정하시고요. 오퍼시트는 50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오페시티를 60%로 해서 레이어 전체의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컨트롤 T에서 사이즈랑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문자 효과는 크게 4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2개는 이렇게 문자의 왜곡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워프 텍스트를 적용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자는요, 허리젠탈 타입 툴로 지정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 가로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리젠탈 타입 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버티컬 타입 툴로 세로로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허리젠탈 타입 툴 선택하시고요. 자, 첫 번째 문자 설정 보시면 도둠 1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옵션 바에서 FFC를 입력해서 설정하시고 마우스 클릭하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옵션 바에서 워프 텍스트를 라이즈 10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에 드랍 섀도우 설정하시면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 글자도요. 자, 궁서 35포인트입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되어 있고요. 스트로크와 드랍 섀도우 적용되어 있네요. 글자의 왜곡은요, 플래그 마이너스 50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문제과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단의 두 개도 역시 영문일 때 에이리얼이나 타임즈 뉴로만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에이리얼 레귤러 16포인트 지정하시고 흰색 설정한 후에 자 여기 스트로크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는 자 이렇게 두세 줄 입력되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자 중앙에 정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가운데 정렬하시고 요구사항대로 도듬 16포인트 지정하시고 한글이 조금 더 뚜렷하고 진하게 보이려면 스트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줄 입력하시고요. 글씨 색상은 중간에 있는 글자만 따로 선택하셔서 옵션 바에서 따로 코드값 입력하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에 스트로크 효과 적용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엔 가이드나 격자, 안내선과 격자 가려주시고요. 최종적인 저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안 전송할 경로에 저장을 하실 텐데요. 어디입니까? 내 PC 문서. GTK 폴더 만들어서 작업 진행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해주십시오. JPEG 저장을 해서 퀄리티는 8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600에 400픽셀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고요. PSD, 포토샵 포맷으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레이어와 기본적인 속성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GTK 폴더 열어서 저장하시면서 3번 문제는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는요, 패턴 적용과 함께 클리핑 마스크, 그리고 펜 도구와 모양 도구를 사용한 설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파일에서 뉴를 클릭하시고요. 4번 문제의 크기 600, 400픽셀, 72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새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와 격자 보기 진행해 주시고요. 12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와서 4번 문제의 배경색을 먼저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더 컬러를 클릭해서 CCC 입력해서 밝은 회색 설정하시고요. Alt Delete를 통해서 채워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그라운드 컬러 불투명하게 빠르게 채워넣기가 가능합니다. Alt Delete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통해서 복사한 이미지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따 배치하시면서 다시 조정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에 혼합 모드 설정하도록 할게요. 오버레이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을 하십시오. 4번 문제니까 뒷번호 4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라디언트 사용하셔서요. 이미지를 흐릿하게 합성을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일 때 그라디언트 리니어, 노말 100%인지 100%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세로 방향으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위에서부터 아래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점증적으로 흐릿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13 이미지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T로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르면서 모서리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상단에 옵션 바에 종횡비 고정 지정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할 거고요. 격자의 간격은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설정한 후에 격자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적용 전후로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장하는 거 간과했을 때, 나중에 다운됐을 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저장하는 습관 들이도록 하십시오. 자, 드라이브러쉬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요. 아티스틱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드라이브러시 선택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이미지를 합성할 건데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레이어 마스크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그라디언트 툴로 대각선 방향입니다. 네,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합성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급-14번 이미지에 중앙의 형태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Quick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는요, 점증적으로 키울 땐 키보드의 오른쪽 가로, 왼쪽 대괄호 눌러가면서 키우거나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드래그 또는 클릭해서 빠르게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주변과 경계 부분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는 이 퀵 셀렉션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하고요.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사이즈 3픽셀 지정해 주시고요. 드랍 섀도우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5번 이미지를 오픈하시고요. 자, 이제 새 이미지를 선택할 거예요. 이 나뭇가지도 함께요. 자, 이럴 때 배경이 단조롭습니다. 이러면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위에 이제 톨러런스 부분은요, 여러분, 허용 어차라고 해서 색깔의 변화가 미세하게 좀 다양하게 돼 있다 그러면 수치가 좀 커주는 게 수치를 키워주는 게 선택 영역을 넓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컨티규어스가 있는데요. 얘를 체크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인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하게 되면 클릭한 지점을 넘지 않습니다. 자, 컨트롤 D 하고요. 컨티규어스 인접 풀고 배경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 경계를 넘어서서 동일한 컬러가 있는 이 지점까지도 선택을 해주죠. 네, 이럴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을 반전하죠. Select Inverse. Ctrl C 해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로 와서 Ctrl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Ctrl T를 눌러서 크기를 종횡비에 맞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터 적용할게요. 필름 그레인입니다. 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시고요. 아티스틱에 필름 그레인을 찾아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효과가 나오겠죠? 네,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그림자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이미지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퍼즐 조각을 잡고 있는 손 모양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요, 여러분,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인접, 컨티규어스의 체크를 풀었기 때문에 배경, 검정색을 클릭했을 때 어때요? 이 경계로 막혀 있는 나머지 부분에 검정도 선택을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반전하겠습니다. Shift, Ctrl, I, Ctrl, C 해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Ctrl,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손에, 회전각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 하나의 이미지에서 가지고 왔지만 이 동일한 레이어에,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어에 한쪽 이미지를 따로 선택해서 별개의 레이어로 떼어내기가 가능합니다. 자, 키워서 한번 볼까요? 자, 이 퍼즐 부분 때문에 사각형으로 여러분 선택하려고 시도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퍼즐 부분 때문에 약간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폴리건을 라소트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떼어내고자 하는 오른쪽 퍼즐하고요. 손 이미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자, 나머지는요. 큼직하게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보면 하나의 레이어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레이어에 뉴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보통 컨트롤 J로 알고 있는 레이어 비어 카피, 제자리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복제 방법이죠. 그런데 잘라내서 제자리에 붙여넣는 방법이 레이어 비어 컷입니다. Shift 컨트롤 J가 되겠습니다. 자, 깜빡거리던 선택 영역은 해제가 됐고요. 자, 레이어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완성된 정답 파일 확인하시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회전을 좀 해줘야 되겠죠. 왼쪽 손 선택하시고요. 자, 이때 Move 툴에 Auto Select 옵션에서 체크해 놓고 작업하시면 바로바로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시기가 편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시고요. 네. 자, 이제 이 하얀색 퍼즐 조각이죠. 레이어상으로 볼 때는 두 개의 레이어죠. 그죠? 눈 아이콘 꺼보시면 두 개의 레이어에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이때 흰색 퍼즐 조각 두 개를 선택해서 이곳을 색상 보정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조로운 색상일 때는 저희가 매직원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컨트롤 눌러서 왼쪽 손을 제가 클릭했어요. 그러면 레이어상의 왼쪽 손이 있는 레이어가 선택될 거고, 컨트롤 눌러서 오른쪽 퍼즐 조각을 선택했더니 이 레이어가 선택된 걸 할 수가 있죠. 저는 선택이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Move 툴 옵션의 Auto Select 자동 선택을 체크해 놓으시면 클릭만으로도 이렇게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설정을 해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했어요. 자, 그리고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티알리아스 체크하시고, 자, 여기서는 인접, 컨티규어스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했고요. 자, 여기 가서 얘를 클릭했더니 어때요? 퍼즐 조각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부분, 손까지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레이어가 따로 있는데 내가 선택을 클릭만으로 하고 싶다. 여러 개를 선택하겠다. 자, 이럴 때 자, 선택 옵션 상단에 보시면요. 여기 샘플 올 레이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레이어 샘플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체크를 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왼쪽 퍼즐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퍼즐 클릭했습니다. 어때요? 원하는 대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레이어는 별개로 있지만 이미지, 작업 이미지로 봤을 때 내가 클릭을 하면 마치 한 장의 이미지인 것처럼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샘플 올 레이어스가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작업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이제 보라색 계열로 색상 보정 해볼게요.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Hue Saturation 클릭합니다. 속성 창에 Color Rise 체크하시고요. 자, 이게 보라색 계열은 오른쪽으로 색상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320. 아, 잠시만요. 자, 다시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 마이너스 50. 자, 이렇게 흰색일 때는 여러분 휴, 세츄레이션. 흰색은 여러분 무채색이죠. 채도가 없는 색상이기 때문에 채도, 색상과 채도를 조정해도 그때까지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이트니스, 명도를 좀 낮춰서 마이너스 50을 설정했더니 비로소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보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조정 레이어의 앞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언제든지 프로퍼티스에서 설정을 수정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보셨고요. 자, 이제 17번 이미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요, 여러분, Pick Selection 툴로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 조절해서 세심한 부분은 작게 조절해 가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요. 자,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자, 이동 도구로 마지막. 맨 뒤에 있는 이미지 선택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선택된 레이어 위쪽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토 셀렉트로 클릭해서 그렇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기 퍼즐의 이미지 보정한 위쪽으로 달라붙겠죠? 네. 자, 컨트롤 T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하고 저장해 주십시오. 자, 이제 펜 도구를 활용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운동기구 모양 두 개가 있죠? 네. 이렇게 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두 개의 모양을 그리게 돼,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 하나는 패턴을 적용한 레이어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운동기구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형도 보이실 거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흔적도 보이는 게 확인되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쉐이프를 활용해서 더하거나 빼면서 이 형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러스트에서 패스파인더 활용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연산에 대한 설정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모양 레이어가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쉐이프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레디우스로 조정을 할 겁니다. 자, 처음은요, 60픽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색상을 조정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셔서요. 제시된 색상을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패스 오퍼레이션에 New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Rounded Rectangle이라고 해서 레이어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결합형으로 더하거나 빼면서 모양을 만들 때는요, 하나의 레이어에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 설정을 조종하는 곳이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이 있는 상태로 연결해서 그릴 땐 콤바인 쉐이프가 되겠고요. 기존에 그려놨던 거에 나중에 그리는 부분이 빠지게 할 때는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이 되겠습니다. 이 설정을 잘 바꿔가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컴바인 쉐입을 설정하고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여기에서 레디우스는요. 이번에는 30을 설정하고 상단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겹쳐서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이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이어 하나에서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퍼스펙티브, 원근을 적용하겠습니다. 위쪽은 밖으로 드래그해서 넓혀 주시고요. 아래쪽은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좁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양이 같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레디우스를 2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빼줄 텐데요. 자, 여기서 빼주겠다 해서 옵션에
패스 오퍼레이션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방금 그려서 변형한 이 모양이 빠지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기준점들이 이렇게 활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쉐입에 대해서 명령이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진행하시냐면요. 자, 언두해서 엔터를 한번 눌러서 패스를 꺼줍니다.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엔터를 한번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점은 보이지 않고 패스 라인만 활성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옵션을 바꿔주시면 안전합니다. 네. 십자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드래그해서 중앙에 겹쳐지도록 그리겠습니다. 상단 중앙에 겹쳐지도록 그리게 되면 이 부분만 색상이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컨트롤 T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퍼스펙티브 원근 지정하시고요. 위쪽은 늘리고 아래쪽은 약간 줄여서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변형 적용하실 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과 크기를 동시에 주는 프리 트랜스폼 패스 지정하고, 자, 원하신다면 크기, 위치 다시 지정 가능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한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더블 클릭해서 완료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빼주도록 할게요. 손잡이 부분을 가로질러서. 넉넉하게 옆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겹치는 부분을 빼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타원을 선택할게요. 타원 선택해서 자, 위쪽 부분을 볼록하게 추가해줍니다. 자, 여전히 빠지는 옵션이기 때문에 색깔이 안 들어오고 빠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점들이 보였을 때 콤바인 쉐입으로 전환을 하셔도 돼요. 엔터를 눌러서 패스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켜준 상태에서 옵션 진행해서 하셔도 되고요. 앞서 설정한 옵션에서 그린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설정을 바꿔서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가장 편하다 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렸어요. 위치 이동할 거고요. 다 선택해서 얼라인의 가운데 정렬을 맞춰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요. 이제 하나로 병합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예스 누르시면 하나로 이렇게 결합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이어에서 드랍 섀도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하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에 아령 형태도 펜툴 활용하셔서요. 여러분 여기 설정대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색깔로 그린 후에 설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제목도요, 더블 클릭해서 리네임 해주십시오. 자, 패스 1, 패스 2라고 리네임해서 구별하기 쉽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됐으면은요, 이제 패턴을 만들 차례입니다. 자, 패턴은 두 가지 모양이 결합돼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눈금자 참조하셔서요, 크기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패턴을 만들지 확인한 후에 새 도큐멘트를 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려 있는 게 새로운 도큐멘트를 설정을 하시는데요.
픽셀로 단위 설정해 주시고요. 위스 하이드 50에 50픽셀 지정하시고 해상도 72픽셀 per 인치 RGB 8비트 지정하신 후에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트랜스페어런트로 투명을 설정하고 여셔야지만 이렇게 투명 배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 정의를 하면 색깔이 들어가 있는 모양만 패턴으로 적용이 되고 배경은 투명하게 뚫려서 여러분이 바로 전에 만든 패스의 색상이 비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여신 후에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표시는 여성 기호, 남성 기호인데요. 여러분, 심볼에서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옵션을 보시고요. 자, All Legacy Default Shape을 클릭해서 확장한 후에 이렇게 디렉토리가 많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심볼을 확장한 후에 심볼에서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남성 기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형태요. 회전이 되어 있는 형태요. 그래서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린 후에 컨트롤 T로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하면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할 때 쉬프트는 15도 단위로 스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려지는 거랑 모양이랑 방향이 다를 때는요, 뒤집거나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패턴 정의는요, 에딧 메뉴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해서요, 여기에 여성과 남성, 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업 이미지를 여시고요. 아령 형태의 클리핑 마스크 설정할 거잖아요. 자, 레이어에서 패스 2가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어 패널 하단에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패턴이 적용될 것이므로 패턴이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패턴 레이어 만드시고요. 여기에 에딧의 필로 방금 전에 정의한 패턴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정의된 최근에 정의된 건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설정 노멀 100% 프리저브 트랜스페어런시 체크하고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작업화면 전체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만 패턴이 적용될 거예요. 두 개의 경계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클리핑 마스크 가능합니다. 자, 아래쪽 레이어에 색상이 있는 부분과 겹치는 위쪽 패턴만 잘려져서 보이고 나머지는 어때요? 투명하게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예요. 자, 레이어의 오퍼시티를 60%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양을 그리고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령 위에 있는 이 모양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죠.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요. 오너먼트 클릭하셔서 여기에 있는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모양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할때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요. 바로 패스 셀렉션 툴로 전환한 상태에서 이동 가능하십니다. 자, 색상 설정하겠습니다. 색깔은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설정하시는 게 빠른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스타일은요, 외부 광선 아우터 그로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표 모양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쉐이프 도구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모양을 그리는데요. 이때 보시면은요, 이렇게 음표가 있는, 그러니까 음표처럼 이렇게 똑같은 모양인데 크기랑 색깔이
배치가 다른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복제해서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8분음표를 찾읍시다. 네. 커스텀 쉐이프일 때, 쉐입 모양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음표니까 뮤직에 있겠죠? 네, 뮤직에서 8분음표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리실 때 쉬프트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시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바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설정합니다. 자, 여기에 외부 광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아우터 그로우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배경에 이미지가 비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Opacity 70%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Ctrl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Ctrl T 누르시고요. 자, 이동하면서 크기도 조정하시고 회전도 하시면서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정하실 땐 쉬프트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메뉴 버튼에 모양 위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모양과 글자는 한 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글자의 길이가 달라요. 중앙에 정렬되어 있죠? 자, 이럴 때는 일일이 하나씩 그려서 배치하지 마시고요. 자, 위쪽에 이 버튼 한 세트를 완성을 한 다음에 복제해서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글자 수정하고 가운데 중앙에 비대면 수강에 글자 색을 변경하시면 되겠죠? 네. 작업 이미지에 배치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일 때이 버튼의 형태는요, 헥사곤에 해당됩니다. 육각형을 찾아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를 확장해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 육각형 있죠? 네,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비율에 맞게 그릴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이 픽셀이고요. 단일 칼라로 적용할 거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컬러 스탑.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흰색입니다. 보시고요.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할 텐데요. 여러분, 글자 속성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홈 트레이닝은 도둠 16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검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글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배치의 중앙에 설정하기 위해서 중앙 정렬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위에 옵션에서 설정 미리 해 두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리젠탈 타입 툴로 클릭해서 적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ESC 눌러서, 그리고 명령 취소해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설정을 해줄게요. 네. 자, 엔터를 눌러서 이 모양 레이어의 패스의 선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양 레이어의 패스의 선택이라 함은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쉐이프로 그렸을 때는 레이어와 함께 패스에도 이렇게 패스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잘못 눌러주시면 이 타이틀은요, 어떤 영역 안에 쓸 것인지, 패스 라인에 쓸 것인지를 위치에 따라서 판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택이 완전히 해제됐을 때 적용하시거나 아니면 바깥쪽에 클릭해서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식으로 옮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설정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요, ESC를 누르거나 Ctrl Z 언두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트로크를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흰색 2픽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무브 툴로 모양과 글자를 쉬프트 눌러서 동시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브 툴의 옵션에서는요, 이렇게 얼라인 정렬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 지정해서 정중앙에 맞춰 주신 후에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J를 하셔도 되고요. 무브 툴일 때 자, Alt 누른 상태로요.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하겠습니다. 두 개의 레이어가 선택됐기 때문에 두 개의 레이어가 동시에 복제가 되고 있고요. 드래그할 때이 스마트 가이드 선이 표시되긴 하지만 반듯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Alt 누르면서 드래그할 때 Shift도 나중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는 시점 잘 확인해 주세요. 자, 마우스에서 먼저 손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예, 이런 식으로 정의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Alt 누르고요. 자, 드래그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Shift는 나중에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반듯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이가 달라도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비대면 수강은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로 설정해서 입력하셔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메뉴 버튼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요. 자, 이제 문자 입력 왜곡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학습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시된 조건 잘 활용하시되 주의할 점은요, 문자를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크기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요,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은요, 반드시 Horizontal Type Tool 문자 도구일 때 문자 선택되어 있고 위에 옵션에서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Ctrl T를 하다 보면 간혹 이 글자의 크기가 제시된 조건과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 캐릭터에서 여러분이 글자의 장평이 조정이 돼가지고 기본은 100% 100%인데 여기 100이 아닌 수치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감점 요인이 되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부분은요, 정답 파일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문자에 변형이 들어가 있는 건두 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 문자의 속성 도듬 33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스트로크 드랍 섀도우가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워프 텍스트는요, 문자 선택됐을 때 상단 옵션 바에 워프 텍스트, 자, 볼록한 언덕 위에 서 있는 T자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아크 어퍼 20% 설정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자기관리와 온라인 맞춤 클래스는
자, 위에 설정 확인해 주시고요. 웜 텍스트는 플래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깃발 적용되어 있고요. 깃발의 방향을 보시고 밴드 값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 값인 50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나머지 부분도 속성을 그대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세부 사항의 제시 조건은요, 교재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자, 작업 중에 보기를 해놨던 격자도 가리시고요. 혹시 안내선 표시했다면 안내선도 가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를 클릭해서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답안 전송 경로는 NetPC 문서에 GTQ 폴더입니다. 자, 시험장에는 GTQ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만든 후에 작업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600에 400픽셀로 JPEG 저장 먼저 하시는 겁니다. 파일 형식 JPEG, 퀄리티는 8을 지정하시고 저장하십시오. 자, 그리고 JPEG은요, 저장이 끝났고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조정을 해줍니다. 어디에서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60에 40픽셀 확인하시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저장해서 덮어 씌우기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어디로? 내피시 문서에 GTK 폴더를 여시고요. 여기에 포토샵 포맷까지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